데빌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철권의 개발자이자 스토리를 담당하는 하라다의 막무가내 운영으로 설정이 계속 바뀌어 팬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죠. 이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식 스토리 위주로 캐릭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빌은 초월적인 존재인 아자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원에 봉인되고 마는데요. 사악한 기운을 받으면 강해지는 점을 이용해 전세계에 데빌들을 뿌려 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데빌 유전자를 지닌 카자마진이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사악한 기운들을 흡수해 부활에 성공합니다. 다시 봉인되긴 했지만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 데빌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철권2에 첫 등장했습니다. 헤이아치가 아들인 카제아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데 카제아가 죽기 전 데빌과 계약하며 나타나게 되죠. 이 당시에는 데빌인자라는 개념은 없었고 갑작스럽게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철권1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스타 플래티나를 패러디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팬들의 반응이 좋자 하라다가 공식적으로 데빌이란 캐릭터를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철권2의 최종 보스가 되면서 새로운 설정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죠. 철권2 기준으로 보면 데빌은 숙주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카제아가 헤이아치에게 패배했을 때 데빌은 카자마준의 뱃속에 있는 진을 숙주로 삼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카자마준의 저항으로 절반의 데빌만이 진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분노를 하면 데빌로 각성하는데요. 카자마진은 헤이아치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데빌진으로 각성하였고 진파치도 헤이아치에게 배신을 당해 죽기 직전 데빌의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철권 세븐이 나오면서 데빌인자는 하치조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유전으로만 나타난다는 설정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진파치는 데빌인자가 아니라는 설정 오류가 생겼고 하라다도 설정 오류를 인정했지만 나중에 미시마 가문 중 헤이아치 빼고 모두 데빌인자를 가졌다고 번복합니다. 후속작이 나온다면 진파치의 어머니가 하치조 가문 출신이었다든지 아니면 분노로 인해 데빌과 계약했다는 설정으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철권이 워낙 설정들이 자주 바뀌기에 죽었던 헤이아치가 데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라다가 데빌인자를 가진 자는 탈모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지만 진파치와 헤이아치는 이미 탈모가 진행되었던 상태에서 데빌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네요. 헤이아치의 숨겨진 아들 라스도 데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빌은 숙주의 힘을 강하게 만들면서 의식도 잠식하려 하는데요. 카제아와 진도 데빌에게 정신을 지배당하려 하지만 절반의 데빌만 있어서인지 완전 잠식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진은 데빌임에도 아자젤을 무찌르기 위해 선력으로 활동하고 카제아 또한 자유자재로 데빌을 제어합니다. 드림매치 게임이긴 하지만 온노운이 카자마진과 같은 데빌 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라다가 온노운을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차기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빌의 힘이 들린 것으로 추정밖에 할 수 없군요. 공식 설정은 아니지만 철권6에서 갈류가 데빌의 힘을 얻게 되지만 뚱뚱한 몸 때문에 날지 못합니다. 다음 편은 데빌과 반대되는 엔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